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가세하는 이 같은 상황이 오는 4월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호흡기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모두 문제가 있지만 성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승민 앵커가 보도합니다. 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뜩이나 심한 미세먼지 바람에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4월까지 계속 심해질 것으로 보여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둘다 대기가 뿌옇게 보이는 건 같지만 황사는 중국 몽골의 건조지에 대해서 강한 바람에 의해 높은 대기로 불어올라간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자연현상입니다. 반면에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속에는 심각한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균 중금속 함량이 카디뮴은 44ppm, 비소 290ppm, 그리고 납은 2520ppm, 아연은 5490ppm이나 들어있습니다. 토양 속의 중금속 평균 함량과 비교를 해보면 카드뮴은 126배, 그리고 비소는 40배, 납은 133배, 아연은 92배나 높은 것입니다. 이런 중금속들은 코나 기도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폐세포로 직접 들어가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같은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요. 심한 경우에는 폐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혈전증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피부에 스며들면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산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다 보니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보건과 외교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